층돼 있네. 좋겠네. 너무 차네요, 아주 소리가. 네, 연흥사에 왔습니다. 네, 절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 건물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. 거의 좀 신기하긴 하네요. 영광이 그 불교가 최초로 전래됐던 곳이라 그런지 절의 어떤 그 건축 양식이 저희가 흔히 다른 데서 보던 것과는 다릅니다. 저 두 번째 건물도 마찬가지네요. 백일홍이 예쁘게 피어 있고, 저게 진제루가 아니고 보제루입니다. 보제루. 제가 잘못 읽었어요. 네, 종각이 있고요. 종치문이고, 그다음에 여기 공양간이 되겠습니다. 저기 위에 있는 게 삼성각. 네, 그 각진국사라는 분이 만든 절인데, 그 정유재란, 조선시대 때, 1597년 정유재란 때, 외군의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대요. 네, 그 이후에 이제 17세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지었고, 그 이후에 몇 번의 이제 개보수를 통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.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경치도 좋고 시원하고 평화로운 그런 사찰의 모습이네요. 석탑이 좀 외로이 혼자 좀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네요. 다른 건물들은 지금 다 어차피 정유재란 때 소실돼가지고 전부 새로 그 이후에 지은 것들이라 좀 깨끗한데, 저 석탑은 혼자 외로이 가운데 저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. 저기 인자도 있네. 종 옆에 의자가 있어요. 연흥사 갔다가 내려가는 길인데요. 연흥사가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. 네, 이렇게. 와. 눈이 엄청 예쁘게 돼 있습니다. 저기 농막이 있는데. 와.
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돼있지? 신기하네. 약간 청산도에서 봤던 그 논하고 구들장 논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. 여기는 잠깐 고창입니다. 영광 바로 위에 고창이 대산이라는 곳인데, 네, 여기 지금 대산반점에 왔습니다. 짬뽕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대산반점에 왔습니다. 흥정구역 고창인데 영광 바로 위여가지고 근데 맛집인데 손님이 없어요? 아, 다 휴가 갔나 보다. 와, 푸짐하네, 진짜. 엄청 유명한 국짬뽕집이란 거다. 오늘 같이 드시는 형님이나 저나 오늘 운이 안 좋아가지고 짬뽕 먹으면서 속을 달래기로 했습니다. 국물이 끊는 줄. 웬일이시오 이 시간에. 이 국물이 달아요. 신기하다. 짬뽕만 국물이 달지? 형님 안 드세요? 아, 이해하셨어요? 이게 안주가 맛있으면 술이 달거든요, 또. 이야, 진짜 깨끗하게 드셨다. 우와, 어떻게